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디 데스크 아시죠? 미디 데스크를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쇼앤뮤직 퍼니처라는 회사의 제품인데 사장님이 지인분이세요. 음악을 하셨던 분이시기도 하고 근데 저한테 이거 한번 써보라고 협찬을 해주셨는데 절대 뭐 광고해달라거나 그런 말이 없었어요. 그냥 이거 한번 써보라고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잠깐 사용을 해보니까 너무 괜찮고 가격도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 이런 거 우리가 다 박아서 주거든. 체인 사고만 한 500만 썼어요. 아, 진짜요? 예. 튼튼해야 되잖아. 그리고 들어가서. 아, 이렇게 대놓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혼자 살 수 있겠네. 네, 혼자 살 수 있겠네. 리뷰가 보니까 알바인지 다들 막 칭찬이 어마무지 하던데. 아니, 알바 안 쓰고. 알바 아닙니까? 두 개만 박으면 되네, 한쪽 다. 그렇죠. 기가 막히다. 딴 거는 측면이라면 이게 이렇게 퍼들린다고. 아, 이게 그 위에다가 하는 거구나. 네. 이거는 이제 조립이 다 돼서 이건 얹기만 하면 되네, 네. 그죠? 이건 별도 판매인데. 오, 이거 이렇게. 입고 없고 차이는 좀 큰데, 이거? 여기에 작은 금방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아, 이거 아이디어 되게 좋다. 오, 굉장히 깔끔합니다. 제가 이거를 사용하기 전에는 그냥 일반적인 데스크를 썼어요. 그냥 넓은 거. 저도 미디 데스크를 사고 싶었지만, 예전에는 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해외 브랜드들밖에 없었고, 이 미디 데스크라고 나온 것들이 100만 원을 넘는 제품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포기를 하고 그냥 일반적인 넓은 데스크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거 가격 대비 굉장히 훌륭합니다. 1600 사이즈, 160cm, 그리고 이 미디 트레이까지. 미디 트레이까지 포함해서 30만 원 중반대거든요. 예, 굉장히 훌륭한 가성비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취미로 하고 계신 분들도 부담 없이 이런 데스크를 집에 놓고 음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미디 데스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건반이 수납되는 공간이죠.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이게 수납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거가 이 제품이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냥 일반 제품이랑은 좀 다르게 이 사장님도 음악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실사용자의 관점에서 이거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저 마스터 키보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가장 위로 올렸지만 약간 큰 건반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크기에 맞게끔 이 사이즈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쪽 옆에서 보시면 트레일이 굉장히 많아요. 약간 저가형 미디 데스크를 사게 되면은 트레일이 이 양쪽 끝부분에 두 개만 그냥 달려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하중을 지지하기가 어려우니까 좌우 롤링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무자비하게 지금 여러 개를 대놓은 거죠. 실제로도 제가 건반 뭐 엄청난 플레이를 하진 못하지만 작곡이나 이제 건반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격하게 다루실 텐데 그때 움직임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견고합니다. 이런 큰 건반, 그러니까 디지털 피아노도 수납이 가능한데 이런 큰 건반들 여기에 들어갈 때에도 공간적으로 무리가 없고 그리고 격하게 연주하셔도 이게 흔들림이 없다는 거. 밑에 이제 움직이는 곳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데 굉장히 견고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앰프 헤드를 여기다가 놓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 넓거든. 그리고 이 데스크를 구입하는 분들은 이 미디 트레이도 이게 옵션이거든요. 요거를 꼭 같이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 전에 쓰던 스피커 스탠드가 한쪽당 거의 10만원 가까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사니까 낙원에서 제가 눈탱이를 맞은 건지 모르겠지만 약 20만원 정도 주고 스피커 스탠드를 샀었어요. 그래서 그거 없어도 지금 정확하게 이상적인 위치에 스피커가 놓인다는 거 일단 이게 너무 마음에 들고 요 카메라 위치 이거는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걸 수 있는데 전에는 삼각대 큰 거를 썼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카메라를 거치하니까 가장 이상적인 말이 되는 구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삼각대가 지금 필요 없어졌어요. 삼각대하고 제가 그 스피커만 해도 돈 30만 원이거든. 근데 이 데스크가 이 미디 트레이랑 포함해서 이게 30만 원 중반대예요. 그러니까 씨, 난 돈을 이상하게 쓴 거지. 여러분들은 중복 투자하지 마시고 이렇게 미디 데스크를 그냥 한 방에 가는 게 좋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인스타나 유튜브에 커버 영상이나 뭐 이런 걸 찍을 때 카메라 거치도 카메라 거치하는 것도 여기다 놓으면 그냥 이상적인 셋업이 딱 나오더라는 거죠. 이 밑에 같은 경우에는 렉 장비가 들어가는 딱 그 공간인데
사이즈를 정확하게 딱 재단을 한 거예요. 일반적인 렉 장비가 들어가게. 근데 제가 뭐 렉 장비를 따로 쓰질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여기다가 외장 하드하고 케이블이 빠지는 공간으로 뒀거든요. 왜냐면 뒤에 구멍이 있어요. 이 미디 트레이가 빠지는 곳은 이렇게 뒤에 공간이 있어서 케이블들을 뒤에 여유롭게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는 조금 이렇게 케이블들이 지저분하지만 앞에서는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센터 부분에도 이렇게 큰 홀이 나 있어서 여기에 모니터 암 설치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달 수 있고, 그리고 케이블들이 이쪽으로 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는 제가 좀 정리를 못했지만 앞에서는 케이블들이 최대한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정리를 했죠. 그래서 이 부분 너무 마음에 들어요. 깔끔하게 정리가 돼가지고. 그래서 렉 장비 들어가는 공간이 양쪽 사이드에 이렇게 두 곳이 있고,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이 미니 뭐라고 해야 되냐, 미니 선반, 이게 또 움직여요. 앞으로 빼져요. 저 같은 경우 지금 컴이랑 뭐 장비들이 있어서 빼기가 좀 그런데 이게 여기까지 나와줘요. 그래서 여기다가 작은 건반 놓고 이제 미디 간단하게 찍는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다가 건반 놓고, 조그만 건반 놓고 또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간 활용에 신경을 썼다는 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 움직임이 쌈마이가 아닙니다. 이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 딱 밀어 넣었을 때 뭔가 텁 하고 붙는, 자석이 붙는 것처럼 이렇게 텁 하고 붙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견고해요. 이게 막 흔들리거나 덜렁덜렁거리진 않아요. 그 제가 이제 가구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재질을 썼다 뭐 이렇게 홈페이지 가면 있긴 한데 봐도 제가 잘 몰라요 사실. 근데 딱 봤을 때 쌈마이는 절대 아니라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이분이 그 침대 가구 같은 거 다른 가구들도 같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구에 대한 조예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쌈마이 소재를 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공간 활용 측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만족스러운 미디 데스크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정말 강력 추천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장님이 절대 광고해달라는 말이 일절 없었어요. 이거는 진짜 제가 사용해보고 너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데스크입니다. 역시 우리네 방구석 뮤지션들은 장비빨 아니겠습니까?